남력해 봄 양배추 재배 농가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꽃대가 생기면서 수확할 게 없기 때문인데요. 원인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양배추 밭입니다. 수확을 눈앞에 둔 양배추에 난데없이 꽃대가 생기고 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양배추 한가운데 딱딱한 심 같은 꽃대가 생기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하나 농사 어떻게 하고서 망했지? 그런 먹을 감도 내가 죽을라 살아서 진짜 이 농사 짐수 참말로. 2월 초에서 3월 말 사이에 파종한 양배추들입니다. 전남 500여 헥타르 재배지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만 해남과 진도 등에서 100헥타르가 넘고 피해액은 수십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파종 시기나 기온 때문인지 아니면 뿌린 품종의 씨앗 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판명이 나면은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긴급히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원인 파악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농민들의 상당수는 계약 재배로 중간 상인들에게 50%의 성금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대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예상 못한 피해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